자연과 하나 되는 길 위의 여행. 이제 올레길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최소각은 민물이 바다로 스며드는 길목인데요. 청록빛 불빛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여기 도장 찍는 데 있거든요. 있어요, 저기. 저기서 찍으면 이제 끝나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 또 다른 길이 이어지듯 소년 여행가로서의 원제의 꿈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잘 찍히긴 했는데. 올레길 탐방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향하는 길. 밤이 되자 게스트하우스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는데요. 학생이지만 제주 여행객으로서 당당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받으시오. 아, 네. 덕분에. 네. 자, 제주도의 기꺼 푸른밤을 위하여! 네. 어른들 사이에서 어엿한 여행가로 대접받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요. 안 보여 자체가. 좋습니다, 주스. 청소년은. 네. 이럴 때가 있어요. 만실인데 오늘도. 때로는 학생이기에 편의를 많이 봐주기도 합니다.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러게. 부담스러운 만 원씩만 해가지고 그럼 만 원씩만 만 원씩만 거든 아니 잘 먹겠다고 해요? 잘 먹겠습니다. 너는 패스. 오. 아, 감사합니다. 버스 타면 내한테 만 원이면 큰데 버스 타는 애한테 그래도 싸다. 원래 도보 여행하는 사람들 여름에 안 와. 올레길도 여름은 걷지 말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말면서요. 그래서 올레길에 사람들이 없어. 아. 여름에 걷는 건 미친 짓이지 그건. 이거 사기행이지 그건. 그 지열하려고 태양열 내려오고 그거. 저는 그 날씨에 자전거 타고. 아, 저는 그 날씨에 올레길 걷고. 아, 올레길 걷고. 로코스 걸었어요. 한라산이요. 내일은 10박 11일에 제주 여행을 마치는 날인데요. 그렇기에 더 아쉬운 밤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여행의 마지막 밤. 3시 41분이요. 지금까지 안 자고요, 머리. 사람 자고 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네요. 4시가 다 돼가고. 언제나 그렇지만 떠나올 때의 설렘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은 아쉽기만 한데요. 마지막인데 내일이면은 진짜 내일 이 시간이면은 서울에서 아니 집에서 잠자고 있겠죠. 진짜 제주도 언제 올지 계획 안 잡아놨는데 아쉽죠. 여행지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갑니다. 어느 때보다 일찍 시작한 하루. 마지막 날인 만큼 그동안 아껴두었던 여행 경비를 쓰려고 하는데요. 상차가 중심을 잃어서 돌아가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럼 한 번씩 출발하겠습니다. 그동안 타보려고 했던 카약 체험에 나섰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배도 많이 안 흔들리게 천천히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중심 잡기가 어려워 많이 흔들리는데요. 잠깐 흔들리는가 싶더니 물살을 헤치며 앞쪽으로 쭉쭉 뻗어나갑니다. 새로운 것에 부딪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의 참맛이 아닐까요? 카약 체험을 마치고 인근 용천수로 향했는데요. 용천수는 지하에서 샘솟는 물로 그 물이 아주 맑고 차갑습니다. 1분 버티게. 여기까지 다? 얼굴만 빼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못하겠죠? 미치겠다. 장난 아닌데. 가자. 산여름 더위를 날려주기에 그만인데요.
와. 어떡해. 야, 어떡해. 야, 빨리 나가. 씨발 떨리잖아. 빨리 나가. 부장님.